반려견과 함께 활기차게 등장하는 이호근 씨. 건강해 보이는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2년 전 죽음의 문턱을 넘을 뻔했다는데. 2019년에 정말 갑작스럽게 급성 심근경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스텐트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 심장의 일부 세포가 사실은 괴사가 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 교수님께서 그 심장을 100% 살릴 수는 없지만 예전의 건강을 어느 정도 찾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조금씩 그 심장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막힌 혈관을 살린 후 재발을 막기 위해 매일 1시간씩 꾸준히 운동을 한다는 이호근 씨. 다친 다음에 한동안은 이 친구 쫓아가지 못하고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 80% 정도까지는 회복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으로 가서. 꾸준한 계단 오르기 운동으로 근력과 심폐 기능을 높이고 있다는데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운동량이 상당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결국은 심폐기능이나 이런 쪽에서 계단 오르기 운동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본다는. 한 시간여의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호근 씨. 무엇이나? 왔어? 아이고, 야, 이거 뭐? 야, 뭐 또 저녁 타임에 네가 제대로 왔네. 응? 갑작스러운 그 사고를 당할 때, 그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을 했을 때 마침 옆에 있었고요. 그 밖에 것은 직접 물어보시죠. 이 친구가 갑자기 속이 터벅하고 그래서 속이 안 좋다 그러길래 체한 줄 알았어요. 체한 줄 알고 뭐 손도 따주고 발도 따주고 등도 쳐주고 뭐 마사지 비슷하게 해줬는데 잠깐 괜찮다가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가슴이 미치겠다 갑자기. 저렇게 심근경색일 때 약간 이게 위장 증상인 줄 알고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체한 줄 알고. 네. 결국 쓰러진 그를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대학병원에 데려갔죠. 응급실에 갔더니 바로 입원수속하고 수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 심혈관이 막혀서 당장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좀 더 늦었으면 이 친구는 지금 못 봤죠.